자체가 사실 박사 한 명이 악마라서 그런 존재가 전해진 건 아니고 그 방에 있었던 수많은 그 남성들 방에서 참가를 했던 그 남성들이 어떤 분들은 박사의 범죄를 강조하고 분리력을 하면서 귀여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분들 여러분을 만나보면 신고를 그냥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역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신고를 한다거나 나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저는 사실상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주는 결국 피해나 행위의 심각성이 비교하셔야 되지 느낌이 있어요. 계속 그거를 설득해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예레와 관련해 가능한 모순과를 열어두고 진실을 모아보기 위해서 긴급히 마련을 했습니다. 유명성이 기대해서 희망의 관계자들이 성착취 범죄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 잡힐 것이라는 기준과 가벼운 처벌과 엄대한 처벌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공포, 자신의 기술에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형법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의 법관성에 대해 낮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를 위해서라면 시장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